부분은 이제 지금 예. 보이죠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방첩이 이 방첩 기능도 무너지는 게 기무사가 지금 무슨 기무사 문건이다. 기무사가 뭐 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다.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촛불 군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동원이 돼서 뭐라면 계엄을 계획했다. 뭐 그거 조사하라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 뭐 청와대가 또 조사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이 현 정부가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여론 만들고 뭐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또 수사하고 다 잡아줘 그리고 그 안에 기밀문서 다 보고 기밀문서 또 그 다 유출시키고 아 그래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그 지금 군 정보기관 전부 다 엉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검찰청의 공안 파트도 공익부로 바꾼답니다. 공익부로. 이름을 갖다가. 아, 예, 그 얘기도 들었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래 되면은 이거는 1937년에 소련 공산당이 스탈린이 대숙청 작업할 때 방법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 또 모택동이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문화대혁명 할 때 그 반대파 숙청했던 그런 방법들하고 똑같습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이 저희가 볼 때는 이 지금 사실은 그 소련의 공산당의 그 대숙청이나 아니면 저기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이거하고 똑같으니까는 아,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. 글쎄, 예. 뭐 그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일부는 저 예, 예.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가. 예, 저 하여튼 조금 저도 좀 지나친 예. 걸 감을 느끼는 게 김무사 특히 저 그 계엄령 예. 그 제목이 뭐 전시 계엄 및 예. 합수 업무 수행 반이가 예, 그렇게 돼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이제 군에 예. 있으면서 전쟁 연습이나 하다 보면은 예. 그걸 좀 그 청와대에서 예. 뭐 그것도 뭐 대통령께서 그 해외 출장 중에 그것도 뭐 수사 예, 뭐 예.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라든가 예, 또 뭐 어? 예. 돌아오셔가지고 뭐 관련 문건을 관련 부대에 다 제출하. 예예. 직접 제출해라. 예예. 그 수사는 수사들 하고 또 청와대는 서류를 다 제출하라 이랬잖아요. 예예. 그 또 국방부 장관이 또 대통령이 그래 지시를 하시니까 예. 뭐 그 관련 지휘관들 국방부에 이제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걸 보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이게 기무사령부에 예. 제가 기무사령부를 뭐 특별히 좋게 감을 이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예예. 잘못된 걸 계약을 해야죠. 예, 예.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고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예, 예. 고유 업무를 예.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. 예, 예, 예. 오해가 있다라도 할 건 해. 그러면 예. 오해가 있다라도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그죠. 근데 계엄 전시 계엄 이런 업무는요. 예. 항상 매년 전쟁 연수 때 검토해요. 예, 예. 그리고 합참 같은 데는 계엄과가 있어요. 과. 그거만 검토하는 과가 있어요. 과가. 합참에는 계엄과도 있고. 과가 있어요. 계엄은. 그러면 매... 항상 계엄을. 예. 계엄만 계속 그 검토하고. 예. 그 계속 그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. 예. 그 부대가 이동, 배치 틀리니까. 유사시를 대비해서. 유사시에. 아, 이 부대를 여기, 뭐, 예를 들면, 정부 종합청사에는 어느 예. 부대, 어느, 이런 거를 예. 계속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. 예. 부대가 정편이 되고, 어떻게, 예. 저 부대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거기에 맞춰서. 병력도 예. 바뀌니까 계속 그런 개혁을 그 수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저 작년에 예. 촛불 집회, 태극기 집회 막 야단이었지 않습니까? 예, 계속 그랬는데 예. 그리고 탄핵 이게 얼마나 이슈였습니까? 그리고 예, 찬반이 그냥 촛불 집 그거 촛불은 탄핵해야 된다. 예. 탄핵하면 안 된다. 이래가지고 예. 국민들이 양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군에서는 예. 경찰력으로 안 될 경우에 예, 예. 계엄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. 아. 예? 근데 그걸 검토한 게 왜 잘못이냐, 이거요. 그리고 계엄 검토하는데,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, 대통령께서 뭐 병력 동원, 이거 구체적인 거 보고, 그 아주 격노를 했다. 이런 게 예, 있는데. 예. 아, 계엄 검토를 하는데, 병력이 부대, 예. 이동 병력, 예. 그거 어떻게 배치한다는 건 기본이죠. 아니, 그러니까 지금. 그거 없는 거는 계엄. 계엄개혁 검토가 아니죠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비상사태가 생기면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. 문재인 정권도. 예. 당연하죠. 예. 예. 그거를 안 하겠다는.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예. 반정부 예, 예. 시위가 말겠다. 예, 예. 그렇게 객화돼가지고 예, 예. 상당히 이거 저
경찰 병력으로 반체제 반체제 어, 자유 경찰 병력으로 예. 이게 그 시위를 평화적으로 예. 그 하기가 상당히 그 어렵다. 예. 군에 또 요청을 해요. 예예. 경찰에서 예. 당연히 군이 나와야죠. 아 그러니까 그런 국군 통수권자라서 당연하게 대한민국을 아니, 군의 예. 군의 군의 기본 임무가 예. 국가보위 아닙니까? 예예. 국토방위. 예. 그다음에 안전 보장이에요. 예예. 그럼 국민 안전 보장이 안 된다 이거야. 예예. 경찰 좀 당연히 군이 나서서 안전 보장하는 게 군의 기본 책무죠. 예. 그거를 그, 예. 그 계획을 검토했다고 무슨 수사를 한다. 예예. 뭐 이거 그 관련 전부 서로를 청와대 직접 제설. 아 청와대가 뭐 수사 본부입니까?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문에 여기 보시면 광고가 나온 게 이거는 뭐 광고. 예, 예. 예. 청와대가 수사기관인가? 그렇다면은 저 반군 선동 세력부터 엄단하라. 그 이 세상에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? 전시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행동본부에서 저기 그 뭡니까 이 신문에다 광고를 낸 게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 업무인데 이렇게 하는데 참 요즘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요 예, 예. 제가요 예. 솔직히 청와대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예. 제가 국방부 장관이면 장관은 이제 예, 국회의원군 예. 군을 예. 대표하지 않습니까? 이건 예. 아니지만 예, 예. 그리고 그 저런 식으로 수사본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고 예. 육군은 빼고 예, 예, 그것도 예, 예. 이런 그 정도의 지시를 받고 또 서류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하라 수사본부를 예. 아, 수사본부에서 서류를 가야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럼 청와대로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나치고 불합리한 지시를 받으면요. 예. 국방부 장관이 이건 한마디 해야 돼요. 예. 아니되옵니다 하고. 예. 아니되옵니다. 예. 예. 아닙니다. 아닌 건 예. 아니다 이거야. 예. 이거는 현재까지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판단했다. 그리고 국군 기무사가 예. 약간 오해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그 검토를 한 건 아니다. 예. 고유 임무를 한 거다. 딱 잘라버려야 돼요. 예. 그럼 그게 안 받아들이면 모자쁘게 나와십시오, 그냥. 예. 그거 말하고 있어요. 예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웃기는 거는 저 군에서 해군 참모총장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교체됐어요. 보니까는 그 내기수